야, 여기 저기 겨울왕국이다. Let it go, let it go. 야, 찐이네.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다, 이건. 아,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, 이거. 아, 이거 누워서 봐봐. 어때요? 요렇게. 하늘 보고, 하늘 봐라, 하늘. 일단 장난 아니네. 선생님 올라가세요. 기장님 와라. 선생님 많이 선생님. 와라. 어머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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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선생님 같이. 오! 나나 나나. 나나 나나. 야. 야. 아싸 마 형님 마. 정나. 네가 본 풍경 중에 이게 메디 정도 아니야? 그동안 역대. 아, 요것이 현재 있죠. 날씨를 엄청 좋다. 와, 야, 되게 이쁘다. 와, 이렇게 이뻐, 여기. 야, 오늘 진짜 많이 풀렸네. 아, 기분이 좋아. 지금 이동하시는 곳은요, 전 세계 10대 호수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을 하십니다. 레이크 루이스. 근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. 일본의 뉴 에이지 피아노 작곡가 중에 유키 구라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사람이 이 레이크 루이스 호수를 보고 감명을 받고 만든 피아노곡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유키 구라모토의 레이크 루이스 음악 틀어드리면서 이런 서비스 격조 있다. 아, 품이 있네. 아, 마이크 대. 어, 이거 유명한데. 아, 이게 그 노래예요? 이거 알어, 알어. 아,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. 겨울 제대로네. 와, 어떻게 저렇게 산이 병풍처럼 돼 있을까? 그지? 그러면은 이게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, 이게 어땠을까? 스케이트 타고 저, 와, 재밌겠다. 겨울에 먹는 거나? 겨울에 먹는 거. 멋있네. 어우. 와, 기가 막힌데 진짜. 또 말이 안 나오네. 형님.
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다 호수란 얘기예요? 여기도 다 물이야. 와. 야, 그림 장난 아니네. 야. 야,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, 이거. 이거 좀 걸어도 좋을 텐데. 와. 나무에 걸려 있는 거 봐, 눈. 그죠. 이만큼 온 거야. 와. 아, 눈도 진짜 이쁘게 쌓였다.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다, 이건. 아. 야, 말씀드리는 순간, 야, 이 좌측에, 좌측에 이 바위산. 아, 예술이다. 신기하게 생겼다. 이게 절경이네. 우와, 여기를 이렇게 다니면서. 드시는 순서는요,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점점 단맛으로 올라가요. 이렇게. 아, 오케이. 아이고. 아하. 어, 베리고. 아, 맛있네. 많이 나와. 걔 디저트처럼 먹는 거구나. 차와 함께. 이거 빠져가지고. 향기가 좀 있네요. Excuse me, more tea please. Of course, yeah. Thank you very much. 산 넘어가면서 아 뷰티풀 예 아 아니 근데 이게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니까 멋있네 자 야 구비구비 이거 뭐냐 구비구비 산 봐요 오! 아!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
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오우. 자, 이제 지금 이동하시는 곳은요, 아브라함 레이크라고 불려지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 호수에서는요, 아이스 버블이란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호수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거 아니에요, 이거? 네, 지금 저 왼쪽으로 보이시는 바로 이 호수예요. 아, 눈 밟는 소리 좋다. 야, 옛날에 진짜 이렇게 이런데 저수지 놀러 오면은 팽이치기 이런 거 재밌었는데, 썰매라. 우리 어렸을 때 스케이트 다니는 것도 없으니까.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강도 잘 얼었는데 요새는 강도 잘 안 얼어. 많이 따뜻해진 거지. 이거 저 얼음 두께가 되게 두껍게. 깜짝이야. 이렇게 밟아. 빠지노. 빠진다, 중간에. 조심해라. 아, 여기가 버블이 되는데? 버블? 나타났다. 버블. 와, 버블이다. 메탄가스가 땅 밑에서 솟아 올라오면서 물이 얼으니까 그대로 안에 같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원래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요, 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한 군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, 너무 지금 물 수심이 낮아가지고 또 너무 늦게 얼어서 지금은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.